네,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 유료 강좌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과목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유료 강좌 리스트에서 초급 3년차부터 쭉 대학까지 정리되어 있고 현재 완료된 것은 이렇게 완료로 표시되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은 진행 중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이 녹화가 끝나서 바로 이어질 과목들은 이렇게 다음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하나, 둘, 세 개, 예, 세 과목을 완료를 했네요. 그리고 2주에 세개 과목 정도가 지금 녹화된 속도예요. 그래서 쭉 진행을 해나갑니다. 전체 과목들 중에서 어떤 과목들은 수강료가 25만 원이고 15만 원도 있고 그리고 좀 고급 과목들은 50만 원이고 해서 현재 있는 이 대략 한 50개 과목 중에서 50개 과목의 수강료 합계는 1,390만 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설립할 교육법인의 주식을 25주, 지분으로 따지면은 요만큼 지분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신청서 양식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전, 그게 이제 유료 과목이에요. 유료 과목은 대략 50개, 예, 50개 정도고, 이 녹화는 2019년, 하반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까지 해서 녹화를 완료할 거고, 통상 한 달에 4개 내지 6개 과목 녹화를 해요. 그래서 수강자들, 개별 수강도 가능하고 개별 수강 하면은 대략 25만 원 정도 선이죠. 만원선 그리고 또는 사전 예약 그러니까 미리 앞으로 녹화될 모든 강의들을 무료 수강하는 걸 하면은 굉장히 할인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해드리냐니까 여기가 어디 사이트 어디냐니까 오픈해시 캠퍼스입니다. 오픈해시 캠퍼스 아니죠 오픈해시 AI입니다. 오픈해시 AI의 캠퍼스 페이지. 예, 들어오시면은 원격 교육기관 교육법인에 대한 설명이 쭉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보면은 후원금 모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교용 고용보험 환급 과정 그죠? 5억 원 정도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50만 원 후원금을 받게 되면은 모든 강의를 무상 제공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사라졌고 오늘부터는 100만 원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교육법인 제공하는 주식도 100만 원 후원자에 대해서 500주였던 것을 400주로 수정을 했습니다. 아, 이건 또 수정할 거예요, 좀 있다가. 그러면서 가격은 지금 100만 원입니다만 아마 다음 주나 아니죠.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서는 또 예, 한번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대략 보시면은 여기 있는 50개 정도 과목이 전체 수강료가 1,400만 원 정도이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는 2019년도 하반기에 완료될 거고 2020년도까지 녹화할 거예요. 2020년도에도 50개 정도 과목을 다할 거고 그럼 합하면 되게 한 3천만 원어치 정도의 강좌를 만들 거예요. 지금 계획은 2020년까지 대략 100개 과목 녹화를 하고 그러면 전체 수강료 합계는 대략 3천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사전 예약으로 하게 되면은 100만 원으로 사전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예약하면은 100만 원, 100만 원인데 이거는 2018년 12월 17일 기준이고 이걸 점진적으로 올려서 2019 점진적으로 올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의 녹화가 진행돼 나가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이만큼이 어디까지 진행을 했나요? 유료 강좌 리스트에서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군요. 여기 보면 완료돼 나가는 속도를 봐서 이게 진행이 점점 계속돼 나갈 거 아니에요. 돼 나가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여기 끝날 때쯤 됐을 때는 수강료가 사전 예약제가 금액이 500만 원 정도까지 업데이트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자,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죠. 왜냐니까 우리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하고 또 과목별로는 영어 수학부터 어디까지 하나요? 인공지능까지 전체 과목을 다
수평적으로 봤을 때는 영어 수학 분야별로 봤으면 영어 수학부터 인공지능까지고 수직적인 측면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과정을 다 제공하고 그에 대한 사전 예약 이 기간 동안의 학습 비용으로 500만 원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고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액을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지 원격 교육기관을 설립을 해요. 교육기관 설립을 하고 그리고 운영도 진행을 하고 그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팀 주피터의 교육도시죠 프로젝트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 된다 하면은 원격 교육도시 원격 교육기관 설립하고 교육도시 프로젝트가 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그죠? 계획했던 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예, 지금은 이제 사전 예약 금액을 지난주까지는 5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는 없습니다. 100만 원으로 다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나 다음 달부터는 또 금액이 또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하시면 교육법인 주주이자 참여자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참여. 후원 참여죠. 후원 참여자에 대해서는 여자는 일단 교육 모든 과목의 무료 수강이라고 하는 것. 향후에 발생할 모든 과목도 다 무료 수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육법인 주주, 법인 주주로서 참여하는 거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팀 주피터의 일원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에 동참.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